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안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써 있는 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행사를 하다가 기자들한테 사진 많이 찍혔었죠? 트럼프와의 토론 이후로 민주당 후보 자리까지 내주게 됐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안 보입니다. 그동안 치매 논란이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그래도 기자회견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대로 대답은 못 하고요. 기자들이 어려운 질문하면 항상 이렇게 돌아서서 걸어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solving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냐 이렇게 비판받았죠. 그리고 the big guy, 아들이 우크라이나 차이나에서 돈 받은 거 연결돼 있다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선거 때 우리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단체를 이미 다 만들어놨다. 이런 말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었죠. 아, 말실수다라고 했지만 말실수처럼 보이는 진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or we destroyed the deep state. 이제는 이 딥스테이트라는 용어가요. 폭스뉴스 같이 보수 매체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딥스테이트란 말 자체를 안 썼거든요. 작년에 백악관에서 부활절을 맞아가지고요. 부활절이 아니고 트랜스젠더 데이 이렇게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트랜스젠더 데이 오브 비지빌리티,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비지빌리티 데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2024년이었군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 부활, 그거잖아요. 그런데 트랜스젠더 데이로 만들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스터가 아니고 트랜스젠더 데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안 보입니다. 공식 행사 안한지두달 됐대요.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 중에 40%를 휴가에 썼답니다. 공화당이 집계를 했는데요. 바이든이 재임 1326일 중에 532일을 휴가를 갔습니다. 4년 임기 중에 40%를 휴가에 썼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발표를 한 겁니다. 재임 기간의 40%를 휴가에 썼다. RNC는 바이든 대통령이 16일째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국정 운영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연간 유급 휴가가 11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3년 반 만에 평균 국민의 48년치 휴가를 사용한 셈입니다. 48년치. 바이든 대통령은 주로 델라웨어주 월밍턴 자택, 레허버스 비치 별장, 캠프 데이빗 이런 데서 주말이나 휴가를 보냈습니다. 레호보스 비치에서 일광욕 즐기며 재충전 중인 이런 사진 많이 보도가 됐는데, 하필 이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에 잡혀 있던 민간인 6명의 시신을 발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최근에 기자가 막 물었습니다. Mr. President, 캠페인 돕기 위해서 나서는 거 언제 합니까?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기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묻는 거 있거든요. 큰 소리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I'm not able to go out in the crowds anymore.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 많은데는 이제 갈 수가 없다. Secret Service does not let me. Secret Service가 나를 사람들 많은데 못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경호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꼭 경호만은 아닐 겁니다. 나가서 말을 하면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토론 전에는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백악관 밖으로 못 나가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백악관 인사이드에서. 그래서 리포터가 No, why not? 왜못 나가요? 이랬더니 대답을 하지 않고 또 돌아서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맥스에서 이거 보도하면서요. A diminished president. 사라지고 있는 대통령. 이건 진짜 위험하다. 미국에 있어서 너무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통령 휴가에 따른 경호와 이동 비용으로 인한 세금 낭비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약 1,400억 원 썼고요. 부시 전 대통령은 1,800억 원 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1,000억 원 정도 휴가에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 역할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시진핑이나 푸틴을 어르고 달래는, 그러면서 공포를 조장하면 양측 전략을 다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할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 토론을 통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치매다. 이게 너무 전 세계에 보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후보 물러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토론하게 되면요. 해리스는 노트를 가지고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펜스 부통령하고 토론할 때처럼 I am speaking, I am speaking 말을 이렇게 가로막고 계속 할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ABC 뉴스에서 룰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노트도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펜, 페이퍼, 물병 하나. 그리고 커머셜 브레이크 동안에도 캠페인 스텝과 인터랙션 못합니다. 그런데 ABC 뉴스의 헤드가 카멜라 해리스와 친한 친구입니다. 밥 아이거 있죠? 디즈니, 밥 아이거 이 사람도 해리스 남편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니 ABC에서 벌써 질문지 받은 거 아니야? 질문지 받아서 답을 달달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 안에서 솔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리스가요, 라디오 인터뷰를 할 때도 노트에 원고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여기 내셔널 리뷰 보세요. 카멜라 해리스가요, ICE. 국경을 지키는 ICE를 KKK라고 불렀어요. 외국 사람들 불법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고 KKK라고 불렀던 겁니다. 국경을 막는 거는 행정부,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이 불법 입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미드타운 맨해튼. 뉴욕의 미드타운 맨해튼에서 범죄로 체포된 사람의 75%가 불법 입국자입니다. 퀸즈에서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이 60%가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그러니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수 있죠. 뉴욕시티 마이그런트 크라임 어레스트 이 통계 보면 불법 입국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수 있어요. 아니 체포된 사람의 75%가 불법 입국이요? 퀸즈에서는 60% 체포자의 60%가 불법 입국자? 아, 참. 만약 해리스 대통령 된다면 미국은 진짜 범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임스 코머 하우스 오버사이트 커미티 체어맨입니다. 이분이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이 외국에서 뇌물 받은 거 이런 건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사람이죠. 이번에 18억 원을 탈세한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유죄, 아빠 찬스 사면도 없다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재판장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재판에서 총 9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헌터는 약 1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세입니다. 헌터는 재판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해서 자기가 유죄를 인정했다. 는 거고요. 헌터 바이든이 그동안 쓴돈 내역 이것도 막 보도를 하는데 보시면 ATM에서 돈 뽑아 쓴게 1.6 million 달러래요. 그리고 payments to various women 68만 달러 썼고요. 옷과 액세서리에 39만 달러 썼고 adult entertainment에 18만 달러 썼고 health beauty pharmacy products에 23만 달러를 썼답니다. 너무 엄청난 돈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헌터 바이든 범죄 사실 인정했다는 거고, 헌터 바이든은
12월 16일 재판부로부터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자, 미국 공화당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바이든 탄핵해야 된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휴광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로부터 거액을 받았고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아들. 그래서 바이든 패밀리 진짜 문제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